입술에 착색이 있으신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버립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제가 오늘 구원을 해드립니다. 요즘 유행 물먹립 이렇게 하면 진짜 끝이죠. 헬로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트렌드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립. 요즘 물먹광 오버립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저번에도 전체적인 트렌드 중에서 립을 좀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 립? 언니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에 이어서 2023년도 물먹 립이 유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나의 본연의 입술색을 좀 그대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투명한 립들이 좀 유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입술에 플러스로 생기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틴티드한 그런 물먹광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입술 색이 진하신 분들이나 착색이 얼룩덜룩하게 많이 자리가 잡혀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먹립을 연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물먹립을 했을 때 입술이 더 얼룩덜룩해 보이거나 나의 단점이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착색이 좀 있거나 입술 라인이 어두우신 분들도 요즘 유행하는 요런 립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둘 자세하게 알려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입술 색이 예쁘면야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요점은 뭐다? 저 같은 입술 있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입술에 라인도 어느 정도 좀 있고 살짝 얼룩덜룩 착색도 조금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입술들은 일단 첫 번째는 베이스를 이용해서 좀 입술의 컬러감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술 컬러를 좀 고르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 물먹광으로 2포인트 또는 3포인트로 가면 훨씬 더 예쁘게 입술에 착색이 있으신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저는 베이스 립으로는요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35호 페리포터입니다. 이거 컬러 보시면 자연스럽게 입술 베이스를 만들어주기 좋고 동동 떠보이지 않게 사용하기 좋은 베이지에 로즈빛이 살짝 들어간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물먹립을 연출할 때 그냥 립다 바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포인트들만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예쁘게 립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발라봅시다.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했어요. 여러분들과 네, 아이 컨택을 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이걸로 한번 그럼 발라볼게요. 이게 일단 양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 입구에 그냥 이렇게 한번 쏙쏙 덜어주시면 돼요. 입술 안쪽부터 바르고 음파음파를 해주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음파음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양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특히 초보자이신 분들은 내가 양 조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한번 음파음파 해주고 나서 손으로 살짝살짝만 걷어내주셔도 됩니다. 착색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주로 살짝만 더 깔아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좀 눌러주면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베이스에 얹혀진 상태에서 바로 물먹립을 너무 두껍게 깔아버리면 이 두 가지가 좀 애매하게 섞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물든 듯한 느낌을 내는 게 우리 요즘의 트렌드잖아요. 이 정도만 발라줘도 이전에 제가 착색이 있었던 입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깔끔하게 색상이 안정화가 되는 느낌?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깔아준 다음에 이제는 찐 트렌드죠. 바로 물먹립을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웜 하나, 쿨 하나 또 평등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건데 연출 방법도 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립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예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오버립 펜슬 기획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맘증 로즈 기획 세트고요. 5호 어쩔 체리 기획 세트예요. 가을 웜톤 대표템 하면 이 맘증 로즈, 겨울 쿨템 하면은 어쩔 체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페리페라에서 이렇게 퍼스널 컬러에 맞춰진 기획 세트로 립 펜슬과 같이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정판이래요. 그래서 웜쿨들 나눠서 쓰기도 좋고 이렇게 립 펜슬로 가장자리를 예쁘게 오버립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 여러분 요거 진짜 너무너무 색이 예쁘게 잘 빠졌어요. 일단 제가 바르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맘증 로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피치빛과 무화과 컬러가 섞인 듯한 차분하면서 따뜻한 컬러예요. 그래서 모브한 분위기까지 연출이 가능한 물먹립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웜톤이지만 노란기가 많지 않고 모브모브한 분위기가 싹 올라오는 컬러여가지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자, 이 안쪽에 그냥 베이스 발랐을 때랑 느낌이 이 한두 번의 터치로도 완전 달라지죠. 제가 옛날에 이 맘찍 로즈는 인스타그램에서도 보라돌이들한테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페리페라 글로이 틴트 중에서도 진짜 인기템인 컬러거든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냐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텍스 자체가 입술에 주름 사이사이를 탱글탱글하게 약간 메워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 틴트여가지고 요플레 현상 걱정 없이 입술에 착 안착되기 때문에 베이스 위에 발라줘도 바르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바를 때는 충분히 컬러감을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레이어링하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립 연출하는 방법을 보라돌이들한테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 맘찍 로즈랑 같은 라인으로 기획 세트로 나온 한정판 제품이 바로 이 로즈 피넛 제품인데요. 이게 사실 증정품이잖아요? 근데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니? 컬러 보시면 바로 느낌 옵니다. 피치빛이 좀 섞여있지만 살짝 누디한 느낌이 드는 컬러여서 특히 웜톤 분들이 자연스럽게 입술 연장을 해주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버립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제가 오늘 구원을 해드립니다. 이게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입술 선을 그냥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가지셔야 돼요. 밑그림을 한 번 더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립 펜슬 컬러를 고를 때는요. 나의 입술 컬러나 내가 바른 베이스 립의 컬러보다 너무 튀는 컬러를 바르면 이제 동동 뜨게 돼요. 그래서 이 로즈 피넛 컬러처럼 너무 튀지 않게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좀 부드러운 컬러 그리고 베이스랑 같이 연결하기 좋은 컬러감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산쪽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완만하게 많이들 채우시거든요.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채워야지 입술의 가로 길이가 좀 짧으신 분들 It's me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여기가 이렇게 좀 짧거든요.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컬러감이 굉장히 차분한데 뭔가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같이 들더라고요. 요즘 유행 물먹립 이렇게 하면 진짜 끝이죠. 정말 간단하지만 포인트만 알면 누구나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약간 탱글탱글한데 되게 부드러운 느낌까지 같이 주는 그런 립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바르기 전과 후에 그 DNA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 다르죠 여러분. 훨씬 더 탱글탱글하면서 요즘 유행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요즘 유행 물먹립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만 끝나면 또 우리 보라돌이들 언니 어쩔체리는요 어쩔체리 색상도 보여주세요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방법들을 약간 빠르게 다시 보기 하는 느낌으로 컬러들과 입술에 올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이런 거를 또 다 챙겨드려야죠. 다 보여드려야죠. 자 여기서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제가 어쩔 체리 기획 세트 일단 컬러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체리에 물든 듯한 느낌이 드는 쨍한 쿨톤 체리 레드 컬러예요. 어둡지 않아서 격쿨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컬러죠. 그래서 일단 이 페리포터의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주면 확실히 이 쿨한 느낌이 확 올라오죠. 쿨한 톤에 핑크기가 더 자연스럽게 싹 올라오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너티 체리 립 펜슬을 한번 발라볼 건데요. 이 너티 체리 컬러는 맑은 느낌이 드는 쿨한 핑크 컬러에 베이지 한 방울 섞인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버립으로 연출할 때 좀 자연스럽게 그려주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똑같이 입술 산 여기를 조금 없애줍니다. 라인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버립 연출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확실히 맘찍모자랑의 느낌이 확 달라졌죠. 웜쿨의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보라돌이들 취향에 맞춰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연출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딱 트렌드 그 잡채로다가 이렇게 기획 세트로 물먹 립, 립펜슬을 한정판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와, 여기는 진짜 고민 많이 하는 브랜드다 라는 게 딱 여기서 입증이 되거든요. 특히나 여러분, 웜쿨로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제품이 나왔다 보니까 제가 또 다양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사람으로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컬러의 조합도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보라돌이들 이번에 이 기획 세트 한번 잡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기획 세트 파워팩 특가가 4월 1일부터 3일까지 딱 3일 동안만 25% 할인된 가격인 11,000원에서 8,300원에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대에 물먹립과 립펜슬 두 가지를 같이 겟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혜자죠. 보라돌이들 요즘 트렌드였던 물먹립 어떻게 연출하는지 어려우셨던 분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렸잖아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